걸그룹 르세라핌이 멤버 김가람의 학교폭력 가해 논란으로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는 등 데뷔 18일 만에 위기를 맞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BTS를 배출해낸 소속사 하이브의 첫 걸그룹 르세라핌의 멤버 김가람이 학폭 의혹에 휩싸여 주목받고 있죠. 이에 대해 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스뮤직은 지금까지 김가람의 학교폭력 가해 의혹에 대해 악의적 음해라며 부인해왔었지만 김가람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법무법인을 통해 학폭 사실을 더욱 구체화해 르세라핌이 궁지에 몰린 상황입니다. 20일 법무법인 대륜이 김가람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피해자 A양 측 입장을 밝힌 것이죠. 대륜은 학폭을 당한 A양은 김가람의 데뷔 소식이 알려진 뒤 친구들에 의해 A양 역시 해당 사실을 인지했고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라고 했습니다. 이후 커뮤니티에 김가람의 학폭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오자 A양이 작성자로 추측됐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악의적인 비난을 받은 A양은 공황발작 증상을 겪게 됐다고 대륜은 설명했습니다. 대륜 측은 A양에 대한 2차 가해가 거세졌고 김가람의 연애 활동도 이어졌다라면서 이로 인해 A양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동시에 자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라고 덧붙였죠. 대륜 측은 본 입장문에는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김가람이 A양 에게 행한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생략되어 있으나 하이브에서 A양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의혹은 악의적 음해이고 도리어 김가람이 피해자이다 라는 입장을 계속하여 유지한다면 본 법무법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안 개요서를 포함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보서 전문을 공개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사안 개요서에는 다 담기지 아니한 당시 끔찍했던 학교폭력의 실상에 대한 피해자의 자세한 진술 및 집단 가해 현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기 위한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 전문을 공개할 것 역시 검토하고 있다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학폭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이를 부인하던 소스뮤직이었지만 법무법인이 이렇게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자 소속사 소스뮤직은 20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르세라핌은 오늘 20일 예정된 KBS ETV 뮤직뱅크와 영상통화 팬사인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영상통화 팬사인회는 별도의 일정을 마련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죠. 데뷔 18일 만에 사실상 활동을 일시 중지하며 궁지에 몰린 르세라핌인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김가람 퇴출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왜 퇴출 못 시키지? 이 정도면 빽에 있는 거 아니냐? 하이브도 가해자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